항상 10분 잘라 10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 만에 다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멕시코 베이스 디스컨트롤에서 이게 트라이앵글 그치. 만약 모르고 잘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자, 라인 자를 때 좀 급격하게 잘라야 돼? 완만하게 잘라야 돼? 급격. 그럼 쉐임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 쉐임만. 핸드 포지션 보면 이렇게 뒤집지 않죠. 딱 머리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잘라주고 저 사이드까지 저와서 저번에 잘랐던 것보다 좀 더 급격한 느낌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반대편. 근데 원장님, 네.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뒤로 빼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냥 앞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스퀘어로 자르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되긴 하잖아요. 그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잘랐잖아. 차이점을 보여줄게. 앞으로 빼서 이렇게 이렇게 빼볼게. 오,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와. 완전 달라. 이거는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달라. 스퀘어로 잘랐을 때의 느낌이 니네가 생각했을 때 뒤에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V자가 되니까 앞에서 일자로 자르나 뒤에서 자르나 똑같겠지 않나 이런 생각 같겠지만 완전 달라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좀 더 급격한 라운드처럼 이렇게 V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V자가 근데 달라요. 확실히 좀 다르고 사이드가 좀 더 짧아지는 게 특징이고 끝에가 좀 더 뾰족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허쉬컷의 특징이 뭐야? 끝에가 약간 이렇게 뭉툭해야 돼? 아니면 샤프하게 빠져야 돼? 샤프하게 빠져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앞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끝에가 지금 샤프하게 떨어져요? 아니면 일자로 또 이렇게 떨어져요? 샤프하게 떨어지죠. 그럼 이게 더 적합한 쉐입이 나오는 거지. 정이 고마워. 되게 좋은 질문이야. 사이드까지 한 번에 잡아줘요. 이렇게 한 번에 잡고 들어올려. 어떻게? 플랫레이어면 몇 도예요? 90도. 90도죠.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서 잘라줘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레이어가 중간 레이어가 이렇게 생겨요. 자, 앞쪽이 조금 더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잡아줄 때 위로 들어올려서 자 보면 여기 이렇게 가이드처럼 여기 사이드랑 햄라인 쪽의 머리 여기 가이드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잡고 가야 돼요. 다 잡고 가서 들어 올렸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 딱 그 구간이 있어요. 플랫 레이어처럼 들었을 때 그 구간 보고 앞에 기장이 짧아지지 않게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냥 이대로 잘라주면 돼요. 라인은 건드리는 게 아니죠? 라인 건드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플랫 레이어로 자르는 거예요. 들어서 두상에서 90도 정도 들어서 뒤로 다 잡아서 자 인핑거로 잡아요? 아웃핑거로 잡아요? 왜? 레이기였는데 왜? 아웃 잡아서 뒤에서 어떻게 잘라? 스퀘어. 스퀘어. 뒤에서 일자로 잘라. 떨어졌을 때 디스커넥션 돼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스퀘어로 이렇게 자르면 두상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목선. 목선. 그럼 중간에 플랫 레이어 들어가 있고 위에 허쉬 라인 떨어져 있고 이렇게 앞머리 라인 떨어져 있고 지금 그럼 앞머리 라인은 안 잘린 거네. 그냥 코너 정리 정도. 왜냐면 그냥 떨어졌을 때 부드럽게 그냥 라운드 되는 느낌. 왜? 여기서 떨어졌을 때 트라이앵글로 떨어지는 레이어와 라운드로 넘어가는 레이어가 만나서 여기 코너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사이드뱅 쉽게 자르는 방법 알고 있죠? 여기서 자, 요 머리 자를 거야. 이거를 사이드뱅처럼 자를 건데
사이드뱅처럼 자르는 방법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여기서 자 스퀘어 느낌 잘 유지해서 기장 먼저 한번 자르고 자 들어서 엘리베이션 줘서 끝에 코너 쓰죠. 들어서 코너 수정 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레이어가 생기잖아. 잘라주면 되는데 이거 짧게 자르지 마라. 저 정도로 잘라요. 이미 짧은 사람은 이 머리 자르지 말고 코너 제거 해서 디스커넥션으로 더블 프린지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텍스처. 이제 제품 살짝 발라서 느낌 체크해보는 거지. 허쉬컵 베이스 어렵진 않죠? 지금 보셨을 때. 지금 보면 베이스 다 잘 잡혀있거든? 근데 질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본인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질감 한번 해보고 우리 스타일링까지 해봐. 근데 이거 자르고 하이데이 그거 자르고 하이데이 할 거야.